플래시 빠시 좋아요. 잠깐만. 이거 먹어주고 이펙트 가드. 자, 크랩은 필요 없으니까 안 잡고요. 그애 잡으러 가요. 누구? 베어 가르기. 누구 잡으러 가? 전설? 여기 전설 없지 않아? 있어? 있었나? 레벨 70짜리. 아, 맞다. 여기서 레벨 70 잡을 수 있구나. 그치, 걔. 그래, 걔 잡을 수 있었구나. 주주가 나오죠. 원래는 주주 잡으러 온 거예요, 주주. 주주 잡으러 온 겁니다, 주주. 그래, 루기아가 있었구나. 그러네, 루기아가 있었네. 자, 일단 주주 잡고요. 라플라스는 잡았나요? 라플라스 아직 금요일이 아니잖아. 금요일이 아니라서 못 잡았어야지. 자, 일단 공주날개로, 자, 무궁시티 가서 몬스터볼 좀 사고자. 라플라스 잡는 곳에 화석. 오케이. 두 마리 있어? 오케이. 자, 일단은 몬스터볼 사주시고요. 자, 포켓몬, 심부름꾼 공주날개로. 자, 고동마을 가주시고요. 여기죠, 여기. 라플라스 잡을 수 있는 곳이. 자, 여기서 야돈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돈. 야돈에게 몬스터볼. 야, 야돈은 기본적으로 두 마리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알죠? 야돈은 두 마리 잡으셔야 돼요, 두 마리. 따시꿍, 언젠가 잡히겠지.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일단 두 마리 잡을게, 그래도. 어쨌든 잡긴 잡아야 되는 거잖아, 얘네들도 언젠가. 어쨌든 얘네들도 잡아야 되는 포켓몬 중 하나기 때문에 빨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야돈은 두 마리 잡아주셔야 돼요. 왕의 집 표석이 야돈한테 나오던가요? 아, 야돈한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야돈이 왕의 징표석으로 진화를 하죠. 아우, 오늘 발음 안 된다. 진일 때도 있나? 여기 가서, 여기 있는 아저씨한테 말을 걸면은 왕의 징표석을 줍니다. 자, 그쵸? 왕의 징표석. 아, 다꽉 찼구나. 필요 없는 거좀 쓰자. 이펙트 가드가 아니라 이상한 사탕을 지금 쓰지 말고. 아, 쓰자. 이상한 사탕, 가이코. 이상한 사탕, 가이코. 좋습니다. 자, 왕의 징표석 따세. 좋아요. 야도란이 그냥 바로 나오네요? 그럼 쓸데없이 헛짓하지 말고 야도란을 한 마리 잡죠, 그냥. 좋아요. 야도란이 바로 나왔구나. 나중에 뭐냐, 통신진화로 야동킹으로 진화시키면 되겠죠? 그러고 보니, 덕님, 무마인가 마릴리 얻으려고 고생을. 그래, 개고생. 고생이란 고생은 그냥 개고생을, 진짜. 특히 마릴리, 씨. 더럽게 안 나온다고, 그 친구. 또 잡으러 가야 돼요, 또, 그리고. 자. 일단, 야도는 얻었고요. 여기 또, 이제, 여기 가야 되죠, 여기? 좋아요. 아야야야야야야. 자, 크루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 반갑습니다. 여기 가야 되죠, 여기? 여기에 있어요, 여기. 라플라스가 여기였나? 여기였던 것 같은데? 그치, 여기 맞지? 라플라스 가면 여기일 거야. 자, 따세. 그 반대길이에요? 아,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아니구나. 밑에? 아, 오케이. 근데 여기도 뭐 있잖아. 여기도 뭐 있지 않나요? 자, 가줍니다. 켄카! 켄카 어디서 잡지? 켄카를 여기서 잡든가? 아, 그래, 켄카를 여기서 잡지 않니? 아, 일단 모래두지 잡아야 되죠? 모래두지 잡읍시다. 모래두지도 잡아야 돼요. 모래두지도 잡아야 됩니다. 야돈에게서 5% 확률로 왕의 징표석 나와. 진짜. 비켜봐. 여기서 켄카 나오지 않니? 주베토 잡아야 되죠? 켄카는 사파리존? 사파리존 여기 없어. 골든 여기서 없어. 아마 여기서 나올 거야, 켄카가. 아무튼 지금은 더 잡을 수 없으니까. 여기, 아, 잠깐만. 자, 따세. 좋아요. 여기죠, 원래. 여기서 지금, 원래 라플라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꼬마돌. 도감 한번 봐봐요. 도감? 오케이, 알았어. 잠깐만. 근데 아직 20마리도 못 잡은 거야. 도감 아직 30마리잖아. 그치? 자, 일단 한번 나갑시다. 아, 누워도 잡아야 되는구나. 그래. 기억이 난다. 왕눈에. 자, PPA도 지금 못 얻죠? 좋아요. 이제 30. 자, 금방 모아, 금방. 뭐야, 이건 또. 탕구리! 탕구리도 어디서 잡는데? 기억이 안 나네. 탕구리 어디서 잡지? 다시, 좋아요. 어차피 뭐 도감으로 다 나오니까. 자, 일단, 뭐야, 포켓몬 거좀 바꿀게요. 버릴 거좀다 버리자. 다 모은 애들은
가지고 있을 의미가 없죠? 자, 일단, 뭐, 포켓몬 데리고 간다. 다 모은 애들은 일단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토게피틱 같은 거 얘는 진짜 필요가 없어. 다 버릴게요. 놓아주다. 놓아주다. 주변에선 가지고 있고. 야도란도 놓아주다. 야돈 놓아주다. 자, 주주는 안 놓아주고, 만타인 놔주다. 자, 왕눈에 냅두고, 크랩도 냅두고, 켄타로스 놓아주다. 켄타로스 놓아주다. 전설의 포켓몬도 놓아줄까요? 놓아주다. 덕님 여기 아니면, 네. 자, 코일은 가지고 있고요. 밀탱크 놓아주다. 자, 레트라도 놓아주고. 예전에 다 채운 곳에서 200마리 다 교환하죠? 거기 없어. 그거 자료 없어. 없어요. 개빡쳐서 그때 삭제했어. 빵렛도 놓아주다. 자, 자만보 놓아주다. 자, 네이시도 놓아주고요. 다 진화 안 하는 친구들이죠. 자, 콩고부는 아직 일단 냅두고, 좋아요. 딱 정리 한번 다 했고. 박스를 바꾸는 것도 괜찮은데, 어차피, 뭐냐, 내가 목적은 도감 모으는 거니까. 아, 일단 지금 어차피 밤이니까 밤에 잡을 수 있는 포켓몬 위주로 잡도록 하죠. 자, 가방이 아니라 포켓몬, 꼬지모. 자, 어딨어? 심부름꽃 공주날개, 좋아요. 밤에 잡을 수 있는 포켓몬, 도파리 바로 잡을게요. 모습을 다시 잡혔죠. 도감 모으는 거지, 포켓몬 모으는 게 아니라서. 바로 다 놓아줄게. 왕년에도 그럼 바로 놓아줘야겠네. 심부름꽃 공주날개. 여기였나? 여기 있지? 헬가가 나오는 곳이. 니로 진화 안 하지? 니로 잡아주고요. 니로 잡아주고, 니로 잡아주고, 니로 잡아주고, 니로 잡아주고, 니로우를 다시 한번 더 잡아주고, 니로 잡아주고, 심연님 리아이어. 니로우가 나무에 박치기에서 벌레 포켓몬. 맞아. 아라리 잡아야 되는구나. 니로우는 4세대의 진화가 생겨요. 아, 진짜? 니로 진화를 해? 파울이나 진화시켜주지. 1세대부터 있었던 포켓몬인데. 그래, 나 헤라클로스한테 마스볼 던졌었잖아. 기억난다. 헤라클로스한테 마스볼 던졌었잖아. 자, 니로 버려주고요. 자, 동크로는 강하죠? 가디 잡아야지. 자, 몬스터볼 다시 잡아줍니다. 왜 헬가가 안 나오지? 헬가 여기 아닌가? 아, 나오죠, 델빌. 델빌. 야, 델빌, 뭐, 몬스터볼 진화 아니죠? 몬스터볼 진화 아니지? 자, 잡아줍니다. 헤라클로스한테 마스터볼. 아, 그래. 내가 그때 마스터볼 던지고 개후회했는데, 진짜. 델비 자식 좀 보소. 감히 도망쳐? 엄마? 언제 나올 거냐? 야, 다쳐. 다시. 감히 도망쳐? 이번엔 못 도망치게 저장을 했다, 이 새끼야. 다시. 한번 더. 다시. 마무리로. 넌못 도망가. 왜냐면 내가 저장을 했거든. 뒷박치니까. 처음에 5 잡았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더 잡을 포켓몬 없고. 또 밤에 나오는 포켓몬이 또 어디 있지? 밤에 나오는 포켓몬이 또 누가 있을까잉? 근데 덕님, 내 말씀하세요. 따세 질뻑이 잡아줍니다. 몬서볼. 다시. 잡았죠? 왕구리도 왕의 징표석 통신이잖아요. 여기 있어? 뭐 이게 나오나? 마그마그죠? 몬서볼. 야동킹까지 하려면 두개 필요해요? 세개 아니야? 킹드라. 킹드라도 그거진 아니야? 왕의 징표석? 아니, 내 킹드라 물의 돌인가? 킹드라가 물의 돌이었니? 그래, 킹드라가 물의 돌이야. 삐딱뿡 하지 말래. 오랜만이다. 삐딱뿡 오랜만이다. 킹드라가 그래, 맞아. 걔가 왕의 징표석 아니라서 걔 멘붕이었어, 진짜 내가. 맞아. 걔가 왕의 징 그게 아니라서 멘붕이었어, 맞아. 질퍼기가 있네요. 질퍼기도 바로 잡아줘야죠. 굳이 진화시킬 이유가 없지, 질퍼기를 귀찮게. 자, 좋아요. 몬서볼로 던져주고. 에레브랑 그런 친구도 다 잡으러 가야 되네. 킹드라 용의 비늘인가? 그걸로 통신 진화. 아, 용의 비늘이었나? 미끼친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왕의 징표석이 한개 나오던가? 한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버 버전에서도 왕의 징표석까지 얻는 그 스토리를 진행을 해야지.
그 소리까지 진행을 해야죠. 자, 에너지 좀 채워볼게요. 얘는 왜 검은 안경 계속 쓰고 있냐? 왠지 검은 안경으로 줄것 같죠? 안 주네. 왕의 징표석은 이제 야돈노가다 해요. 왜 야돈노가다 해? 아, 아예 왕의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좋은 생각인데? 야, 근데 어차피 실버 버전도 좀 해야 돼. 실버도 플레이를 해야 돼. 안할수 없잖아. 나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버도 플레이를 해야 돼. 그래야지 통신진화로 모으지. 난 어차피 치트로 모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언제가 또 나오겠지? 질박이가? 질박이 그냥 진화시키자. 어차피 진화 레벨 얼마 안할거 아니야. 귀찮은데. 진화시킵시다. 자. 자전거를 이제 주는 거야? 아니면 더럽게 안 나와요? 아, 진짜? 추천 절차 안 하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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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습을 다시 던질게요. 따세. 바로 따세. 자, 한번더 따세. 아, 진짜 이 친구 독, 진짜, 이씨. 아, 잡혔죠? 좋아요. 바굴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복초한테 리프헤드를 얻을 수 있는데, 어, 맞아요. 위에 올라가서 네루미 잡고 나서, 그, 뭐야, 하면 되죠? 할아버지한테 말 걸면 되죠? 그래서 뚜벅초 한 마리 잡아야 돼. 아예? 아예 나오는 거야? 뚜벅초가 일정 확률로 잡는 거야? 아, 진짜? 뚜벅초 노가다일까? 뚜벅초 노가다일까? 일단은,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시청자. 시청자 떠나보내는 소리 하고 있대. 자, 몬스터볼로 이 친구 잡아볼게요. 뚜벅초 잡아야 되죠? 어쨌든 뚜벅초도 잡아야 돼요. 야, 여기서 윤결라 뭐야 캐시 안 나오냐? 여기서 캐시 안아 이런 제기 나오죠? 캐시도 잡아주십니다. 캐시도 잡아줄 다시 좋아요. 한 방에 잡혔고. 야, 여기 뮤추 안 나오냐 지금? 뮤추 안 나오냐? 여기 뮤추 아니구나 여기가. 자, 피카츄 노가다에서 전기구슬 받을 생각은, 피카츄도 또 5%로 전기구슬이 있어야. 엄청난디? 개쩌는디? 깨비참 왜얘 자고 있냐? 빠세! 여기서 아보가 나오나요? 주벳 잡았지, 아까? 푸푸르르, 푸푸르, 푸푸르르르, 푸푸르르, 푸푸르르르. 다 맞겠죠? 이제 포켓몬 좀 바꾸고, 자, 잠깐만, 포켓몬. 심부름꾼 공중날개 따세. 여기서 다 하고, 자, 여기서 저장을 하고, 포켓몬 맡기다. 누굴 맡기냐? 누굴 맡기냐? 고스? 고스 맡기. 아, 잠깐만, 데리고 간다. 프린? 아, 잠깐만, 한 마리 놓아줘야 되는구나. 누굴 놓아줘야 되지? 도파리 놓아주자. 도파리 놓아주고, 자, 질뻐기도 놓아주고, 질뻐기 놓아주고. 자, 또 어딨어? 또 쓸데없는 거. 아까 쓸데없는 거 있을 텐데, 분명히. 자, 개 쓸데없는 게 하나 있을 텐데. 얘 필요 없죠. 놓아주고. 자, 그리고, 자, 포켓몬 또 맡겨야 됩니다. 포켓몬 맡기다. 꼬지모 맡기고요. 별가살이 맡기고요. 냄새꺼 맡기고요. 고수 맡깁니다. 아, 고수 맡기지 않고 데리고 간다. 자, 프린이 그 진화가 아니기 때문에 안 데려가고, 캐시 데려간다. 마그마그 데리고 간다. 델비를 데려간다. 가디는 그 진화죠. 주벳 데려간다. 아, 주벳 안 데려가니? 좋아요. 여기 온 이유는 가방에서 아, 이 미친! 포켓몬 맡기다. 델비를 맡기다. 데리고 간다. 아까 누가 가지고 있었니? 채색조 아니고요. 아, 냄새코 가지고 있구나. 냄새코. 자, 포켓몬에서 냄새코한테 이거 맡을게요. 소지품 맡다. 엄마? 포켓몬 소지품 지니기 한다. 사포닌 가져. 좋아요. 맡기고요. 냄새코 맡기고. 데리고 간다. 누구 데려가느냐? 냄새코가 아니야. 델비 데리고 간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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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기까지 온 이유는 레벨업하기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습장치를 끼고요. 누구 끼느냐? 일단은 고우스를 끼고요. 자, 고우스부터 진화를 시킵시다. 시청자 들어온 건가? 리아인 건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추천과 제차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공격을 해줍니다. 루즈라도 공격해주고, 이 친구 빨랑빨랑 레벨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업만큼 좋은, 여기, 뭐야, 4,000원만큼 좋은 경험치 덩어리가 없죠.
계속 이 친구들이랑 싸워가지고 경험치 덩어리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뭐야? 아야야야 잠깐만. 그거 할 때는 이거 버전 할 때는 이게 짱이야 진짜. 질뻐기도 뭐 그냥 파도타기. 크로벳 아 이제 한 방에 가죠 크로벳도. 자 포켓몬 지나나 지나하죠. 자 가방에서 다시 한번더 포켓몬 고스한테 소지품 맞다. 그리고 KC한테 소지품 지니게 하다. 학습장치 따세. 그리고 올라가 줍니다. 방송하는 것보다 매니저 한게더 재밌는 이유는 뭐지? 아 진짜? 매니저가 더 재밌어? 매니저가 뭐가 재밌어? 재미없잖아. 배워 가르기 따세. 홍수몬도 따세. 시라소몬도 따세. 그 다음 나오는 거는 파도타기 한 방. 마지막으로 롱스톤이죠. 따세. 위 올라가 주고요.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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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 아니지? 배워 가르기, 배워 가르기, 배워 가르기, 배워 가르기. 저기 얘 끼긴 꼈니? 안 꼈죠? 자, 고스트 소지품 지니게 하다 학습장치 다시 여기서 저장 다시 올라갑시다. 장치 안 달린 것 같죠? 예, 그래서 다시 달았습니다. 자, 나시, 자, 루즈란, 야도란, 야도란, 다음 포켓몬은 네이티어 한방. 좋습니다. 자, 다 진화했겠죠? 아, 진화 안 하나? 다시 한번 올라가고. 제가 매니저라고 님들 뭐라고 꾸르셨습니까? 뭘 줬습니까? 개니님 하이요. 자, 잡아주시고, 도나리 잡고, 소코는 파도 타기, 다음 포켓몬은 질뻑이니까 질뻑이도 파도 타기, 다음 포켓몬은 크롭의 배워가르기 한방. 좋습니다. 이제 진화를 시키고요. 자, 포켓몬에서 가방에서 포켓몬에서 고스트 소지품 맞다 따세. 그리고 다음은 케이시한테 케이시 소지품 지니게 하다 가장 밑에 있는 학습장치. 좋아요. 여기서 저장 위 올라가고. 이분은 방학에만 보이네. 실무장교님 안녕하세요. 에? 닉네임이 내가 아는 닉네임 같은데? 몇 번 오신 분 아니야 아예? 최근에? 자, 배워 가르기. 이러다 계약하면 또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또 계약되면 열심히 방송한다고 또. 아, 잠깐. 파워 타기 좋아요. 뻥치네라니 말이, 아. 뻥치네라니 말이 심하네. 나리님 안녕히 가시고. 개니님 추천 감사해요. 배워 가르기. 아, 욕한 거야, 지금 매튜? 매튜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자, 다음 포켓몬은 파도 타기. 진화 포기 장애인. 아, 왜 이렇게 진화를 포기하지? 아. 자, 캐시 진화 시켰고요. 다음 포켓몬 윤겔라 소지품 맞다. 다음은 마그마그. 마그마그의 소지품 지니게 하다. 학습 장치 따세. 저장 위에 올라가고. 리자몽이 바다에 잠수하는 소리 한다. 누가 했어 그 소리를? 큰일 났네. 자라목이야. 내가 오해한 거야. 냉동펀치 빠세. 안 먹히죠. 파도 타기. 파도 타기. 잠수 탔을 때가 언제지? 잠수 탄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자, 다음 포켓몬은 니로 냉동펀치. 다음 포켓몬은 헬가죠. 헬가도 파도 타기 빠세. 잡히고요. 진화 하나? 아, 진화 안 하네요. 자, 다음 포켓몬 마너리 안녕히 가고. 드디어 바꿨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캬로도스는 배워 가르기 한 번 더. 그 다음 포켓몬은 망각술 안 배울게요. 다음 포켓몬은 망나뇽 빠세. 다음 포켓몬 망나뇽 빠세. 한 번 더 망나뇽 빠세. 잡아주시고요. 푸테라도 파도타기. 다음 포켓몬은 리자몽인데 파도타기 한방. 진화 안하나? 진화 안하나요? 진화 안하나? 진화 안하네? 진화 안하네? 악타입이면서 뻔뻔하게 팬텀 쓰네. 고스트 독인가? 여기선 상관이 없는데 팬텀이, 아 잠깐만 다시 가서 포켓몬 심부름꾼 공주나기. 이래서 공주나기 심부름꾼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거죠. 맡기다. 누구로 맡기느냐? 일단 고스트 맡기고요. 고스트는 버릴 수가 없죠. 윤겔라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통신자를 또 시켜야 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포켓몬이고 데리고 간다. 자, 뚜벅초 데리고, 그리고 일단 가지 않고 가지도 안되고 주베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래두지 데리고 가고요. 야돈도 데리고 가면 안되고 주주, 아 주주 아직 안되네. 좋아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더 갑시다. 자, 계속 언제서부턴가 계속 이 친구들이랑 싸우죠. 마너리 리아이 루즈라도 공격. 드디어 바꿨다님 추천 감사합니다. 19번째 추천이셨어요. 감사해요. 자, 그 다음 포켓몬 네이티오. 계속 이것만 반복되니까 또 약간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또
포켓몬 잡으러 가고 돌아다니다 보면 또 전설의 포켓몬이 나오기 때문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덕님 8월 초에 잠수 탐. 야, 좀 빨리 잠수 탔다. 그치? 생각보다 좀 빨리 잠수 탔네. 개님 리하여. 주니엘님 안녕히 가시고. 따세. 아예예예 독 걸렸다. 괜찮아요. 독 걸려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은 우리에게는 자 우리에게는 만병통치제가 있으니까요. 따세. 방학에만 오는 방송 그렇지 않아요. 방학에만 오다니 그렇지 않습니다. 카포에라 배워가르기. 홍수몬 따세. 시라소몬 따세. 다음 포켓몬은 괴력몬도 내 파도타기. 다음 포켓몬 롱손도 파도타기. 좋아요. 지나나니? 언제 지나나니 너? 얘 레벨업 좀 많이 지나야 되나 보네? 마그마그가? 어? 지나한 거니? 안 한 건가? 레벨이 깡패지 진짜. 그럼 하이드로펌프 따세. 좋아요. 다음 포켓몬 라플레시아 냉동펀치. 팬텀은 파도타기. 아야야야 파도타기를 했어야 되는데. 좋아요. 그 다음 포켓몬은 니로우 냉동펀치. 헬가 파도타기. 잠수 타면 돌아왔을 때 욕을 시켜 먹여주마. 마그카르코. 그러니까 지나 언제? 얘 혼자서 지금 몇 번을 쳐먹는 거야 경험치를. 양심도 없네 포켓몬이. 자 망나뇽에게 냉동펀치. 자 안 배워요 안 배워. 화염방사. 화염방사 배워야죠. 단단해지기 없을게요. 40? 아유 듣기도 지나간다 진짜. 자 좋아요. 망나뇽도 공격해주고 리자몽도 공격해주고. 아 하린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해요. 20번째 정확히 딱 20번째 추천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좋아. 자 제대로 컨셉 정착된 화염방사. 그럼 화염방사는 컨셉이 확실하지. 38이야? 드디어 바꿨다는 연예인 가시고. 자 또 명예의 정당 이렇게 양이 부족하다고 하죠. 알고 있지만 다시 갑니다. 다시꾹 여기처럼 이렇게 경험치도 많이 되고. 사탕 없어. 사탕 다 썼어 아까. 다 지나있네 이제. 거의 다 지나있네. 좋아요. 거의 다 지나있네. 좋아. 추추왕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되게 특이하시네. 반가워요. 따세 잡아주고 한 번 더 따세. 루즈라도 따시. 2부이 있나요? 2부이 아직 못 잡았어. 그러게 2부이 어디서 잡는 거지? 그냥 밤만 건너고 공나라면 됨. 그쵸. 자 마그카르고가 됐죠. 좋습니다. 포켓몬 마그카르고 소지품 맞다. 다음에 데빌 소지품 지니게 하다. 얜 지나 맞지? 레벨업 지나 맞지? EV 이제 코인. 아 맞다. 아 맞다. EV 코인 내고 사면 되는구나. 그래 코인을 돈 내면 되지. 어차피 4천왕 이렇게 계속 싸우다 보면은 돈 넘쳐나는 건 돈이죠. 넘쳐나는 건 돈이고. 그치? 숫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처음 오신 분들 추천과 제찻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재밌으면은 추천과 제찻, 재미없어서 추천과 제찻 다 찾아오고. 교배도 있어요. 그래 교배도 해야 돼. 그 뭐야 아직 거기도 안 갔어. 그 격투 포켓몬 걔도 안 갔어요 아직. 걔한테도 가야 돼. 거기 길 까먹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또 마릴 나올 때까지 노가다 뛰어야 돼. 교배가 나을 듯. 물기 배워야지. 물부짖기 없어요. 좋아. 롱손 빠빠빠빠빠빠빠 파도타기. 좋아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비추 삐 뽀뽀라든. 그리고 마그비 뭐 에레키드 또 푸프린 또 뭐 있지? 여러가지 아직 남아있는데. 또 있는데 또 뭐가 있더라. 자 파도타기 빠세. 좋아요. 니로도 냉동포치 다시 꿍. 메타몽도 아직 안 잡았다. 맞아. 파도타기 빠시. 좋아요. 마그마 암컷이 극악이라. 뭐가 극악이야? 배어가르기. 좋아요. 다음 포켓몬 망나뇽이죠. 망나뇽한테 냉동펀치 따시. 자 다음 포켓몬 망나뇽 냉동펀치. 다음 포켓몬 망나뇽 냉동펀치. 다음 포켓몬 리자몽 파도타기. 다음 포켓몬 푸테라 파도타기. 자 확률 왜 갑자기 확률. 좋아요. 자 헬가로 진화를 했죠. 좋아요. 난 암컷 잠만보 얻은 적 있대. 아 진짜? 어떻게 암컷 잠만보를 얻을 수 있어? 자 좋아요. 극악이야? 아 진짜? 가방 포켓몬 헬가한테서 소지품 맞고요. 다음에는 주벳 소지품 지니게 하다. 자 학습장치 다시. 좋아요. 다시 가고
야, 주 배치 진화시키려면 좀 오래 걸리는데? 주 배치 좀 오래 걸리죠? 심부름꾼 공주나기 다시 올라가서 일단 포켓몬 맡길 애들은 맡겨야죠. 마그카로고 맡기고요. 헬가 맡기고요. 그 데려갈 포켓몬 데려가야죠. 야돈이 아니라 주주 데려가고요. 자, 왕눈에는 놓아주고요. 자, 다음은 크랩 데려가야죠. 크랩 데려가고요. 좋아요. 자, 슬픈 비구름님 안녕히 가시고, PD 대정령님 안녕히 가셨다 왔다 가시고, 태어나는 거 암컷에 따라 태어나는 것. 아, 진짜? 아, 그거 같은 거? 그 뭐야, 그거, 그 뭐야. 그, 뭐 속성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크롭의 침입도지나. 좋아요. 뭐 쉽게 쉽게 이거 가죠? 잠깐만, 나 얘네 확인했니? 지금? 아, 확인했구나. 주배 지금 가지고 있구나. 대장님께서 계속 제 누적 시청자 수를 늘려주고 계시네요. 메타몽 없어요. 아직 메타몽 없어가지고 메타몽 잡아야 돼요. 덕님, 교배 해보시긴 한 거죠? 교배를 해보긴 했는데, 그 교배에 그런 전략 같은 게 있는 건지 몰랐어. 왜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뭐, 고우스 교배에서 애 태어나면은 레벨 5때 배우는 기술이 있다며. 없어지는 그러니까 생겼던 기술이 있다며요. 태어나야지만 나오는 그 기술이 있다며. 그냥 평범하게 잡아서는 절대 안 나오고. 그런 게 있다면서요. 저는 몰라가지고 그런 거. 교배기 같은 것도 잘 몰라서. 아무튼 머리 진짜 좋아. 어떻게 그런 것만 생각을 했지? 아, 나 미친. 아유. 어디까지? 아하! 여기서부터 다시 하는구나. 다시 합시다. 자, 계속 노가다, 노가다 하면서 도감을 모아봅시다. 진화 캔슬, 진짜. 역대급 진화 캔슬, 진짜. 멍청함이 진짜. 그게 달았다, 진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저장. 자, 독수 빠시. 이거 오늘 못 끝내겠지? 오늘 못 끝낼 수도 있지. 전설, 아, 전설 남았구나. 여러분,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심장이 타는 소리? 자, 질뽁 빠세. 다시 한번 더. 크로베토 빠세. 좋아요. 여기서 진화해라, 빨리. 시청자가 빠지는 소리. 님들아. 라고, 마너리가. 홍수봉 공격해주고, 시라서몽 공격해주고, 괴력몬도 공격해주고, 다시 빠시궁. 아, 왜 잡히지? 어차피 이거, 아, 어차피 이거 뭐. 아짜. 진짜 멍청하다. 와, 진짜 멍청하다. 다시 홍수몬. 덕님 현황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옛날에 한번 했죠. 그때 완성을 코앞에 두고 못했는데 왜 못했는지 기억이 안 나. 왜 못했었지 그때? 아직 덕님이 끝난 게 아니라 진화가 끝난 게 아니죠. 계속 싸워줘야 돼요. 자, 계속 싸워봅시다. 언젠가 깨겠지. 자, 팬텀 파도타기 빠세. 자, 빠세. 빠세. 좋아요. 잡아줬고요. 세레비 근데 어떻게 할 거임? 요게 세레비가 있어? 세레비가 있어 진짜? 세레비가 골드 버전에 있어요? 있긴 한 거야? 냉동 펀치. 냉동이가 펀치다. 다시 한번 더. 냉동이가 펀치다. 루머 개 많았는데. 그러니까 루머만 있고 뭐 누가 정확하게 알려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마술사 훌리님 하이요. 잡았죠? 진화 안 하나? 아, 진화 안 하네. 없는 법은 없음. 도감에는 있어. 세레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못 얻어서 환포임. 얻는 법 없음. 치트 없이 하고 싶은데. 그 뭐야? 그 뭐야? 그 이거 말고 이거 개조 버전 있잖아. 이거 말고 이거 개조 버전이 아니라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거긴 있대매요. 골드 실버 말고 하나 더 있잖아. 거기에는 잡는 방법이 있대. 막 있대. 애초에 도감이란 게 완성이 안 돼요. 크리스탈은 이벤트. 크리스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마늘이 안 가고 크리스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도감을 다 모으려면은? 어차피 이거 몇 번은 계속 해야 돼. 자, 좋아요. 지금은 요즘 도감은 완성이 안 되는데 크리스탈에도 방법 없음. 진짜? 크리스탈은 버그를 써야. 버그 쓰면 되지. 우리가 버그 뭐안 썼던 적이 뭐 없었나? 뮤 잡을 때도 버그 썼는데 뭐. 근데 덕님 내 말씀하세요. 근데 버그 띄우기 힘듦 진짜?
말해요. 왜? 진안 하니? 안 하네. 아. 1세대 하죠. 1세대 하죠. 1세대를 해야지 파이리 뭐 꼬부기 이런 애들을 잡을 거 아니에요. 1세대 해야지. 내가 아는 버그는 뮤버그밖에 모르면 나도 뮤버그밖에 몰라. 뮤랑 1세대에서 팬텀 잡는 법. 대신에 그건 뮤를 포기해야 돼요. 1세대에서 팬텀 얻으려면 뮤를 포기해야 돼. 그거밖에 몰라. 다시 다시. 아 저거 있다 뭐. 루시님 하이요. 블루 버전. 블루 버전 뭐. 다시. 한번 더 다시. 좋아요. 진화 하나? 진화 하나? 안 하죠. 7분 클리어 공략?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제설이 하이. 데인티님 방송 아직 안 하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빠세. 좋아요. 한번더 빠세. 좋아요. 인터넷 치면 나가요. 뭐가 나가? 나와요. 뭐가? 그 블루 버전? 7분 공략이? 좋아요. 리자몽도 잡아주시고. 아 언젠간 진화를 하겠지. 골뱃 진화를 언젠간 하겠지. 크로벳으로. 아 씨, 아직도 안. 아 진짜 치밀도 진화가 진짜 제일 빡친다. 정상적 클리어? 그냥 걷다가 뻘하면 어파셈. 계속 걷다가? 지금 아무래도 소용이 없나? 지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되지 않겠나? 불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안 내보내도 돼요. 저 토개피 한 번도 내보내지 않았는데 지나있어. 토개피 한 번도 안 내보냈는데 지나있어. 토개피 한 번도 안 내보냈는데 진화를 하더라고요. 루즈라 빠세, 달빛이 내린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셨네. 하여.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추천과 질샷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기타 치는 루시님 추천 감사하고, 마술사 홀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이때, 샤랄랄랄랄랄라. 이때 왜? 빠세, 좋아요. 빠세, 좋아요. 달빛이 내린다님 왜 유유야? 치밀 진화가 네. 누구누구 있었지? 일단 유아 포켓몬들은 다 치밀도 진화라고 보면 되고, 크로벳, 토개피? 또 뭐가 있지? 또 뭐가 있을까? 또더 있긴 한데, 그 EV가 치밀도 진화로 그뭐 낮에 진화시키냐 밤에 진화시키냐에 따라서 EV가 되고 그게 되죠. 그게 돼요. 블랙 EV. 그러네. 따세 라플레시아 빠시 팬텀 따세 니로우 냉동 헬갈 파도 좋아요. 아하 그놈의 진짜 진짜 드럽게 안 하네. 블랙키 최고 싶다. 파도 타기 맛있궁 망나뇽 냉동포치 따시궁 한번더 따시고 이번에 진화 안 시키면은 그냥 골뱃 포기하고 다른 애로 진화시키고 있다가 나중에 삘 타면은 골뱃으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진화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따시고 바글레미니 안녕히 가시고 진화 안할것 같지? 그래 안할것 같더라. 느낌이 딱안할것 같더라. 자신의 성향이 예민하면 유일 왕을 키우세요. 그건 뭔지 모르겠다. 레벨 뭐지? 레벨이 뭐냐니? 얘만 키웠지. 달빛이 내린다님 추천 감사해요. 23번째 추천이셨어요. 감사합니다. 덕님 안농도감도 채웁시다. 아 그래 안농도감도 채우자. 널나 죽일 셈이구나. 그래 이번에 골드는 끝장을 보자. 다음에 전혀 아쉬움이 없게끔 누군가 아 그때 그거 안 하지 않았어?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끝장을 보자. 진기하다. 학습장치 다시 좋아요. 타는 쓰레기는 안 키우시나요? 타는 쓰레기요? 도감 한번 보여주시면 도감이요. 지금 되게 초라해요. 아직 한 33마리? 33마리 정도? 아직 33마리 정도일까요? 세레비 가나요? 세레비 가야지. 세레비 가야지. 어떻게든 공략을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한 명쯤은 막 공략 올려놓은 게 있을 거야. 막 세레비 잡는 방법. 한 명쯤 올려놨겠지. 도감 지금 44마리네요. 아, 그래도 그 사이 많이 늘었네. 자, 부부도 진화시켜야 되는구나. 자, 꼬리선. 그래.
얘네 다 아직 남았지. 덕님 그런 의미로 전부 다 이로치 도감으로 채워봅시다.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이로치를 어떻게 찾니? 거짓말. 야 이로치 찾는데 진짜. 이로치가 전설보다 더 잡기 힘들겠다 인마. 이로치가 전설보다 더 잡기 힘들겠어. 한 마리라도 나왔으면 좋겠네. 야 이 정도 했으면 솔직히 이로치 나와야 돼. 저거 채우면은 오박사가 뭐 좀? 오박사가 주는 게 아니라 게임센터 거기 있는 데에서 그 할머니 같은 게 있어요. 그 뭐야 원래 EV 받는 곳 알죠? EV 원래 받는 곳. 거기 가면은 할머니가 있어. 거기서 받으시면 돼요. 그 뭐 있어 막 뭐 도감 다 채우면 오라는 아저씨가 있어. 그 막 할머니가 아니라 연구원일 거야. 이번에 끝장을 보면서 아 나 너랑 말하다가 어디서부터 다시 하는 거야 지금? 나 설마 지금 어디서부터 다시 하는 거니? 나 불안해서 그래. 나 어디서부터 다시 하는 거야 지금? 헐 나 뒷박할 것 같은데 잠깐만. 아씨 골뱃이 들고 있어. 한참 전이구나. 한참 전이구나. 한참 전이구나. 가르쳐 주지마 님들. 비비비비 3세대가 둥글레오 이후로치 한번 봤는데 네. 할인이 언니 가시고 봐도 사기 빠세. 좋아요. 톡수 배어 가르기 하 팔에 하다가 주벳 이로치 얻음. 게이드 하필 주벳 마너리가 좋아하는 주벳 이로치 도감 채워요. 이로치 도감이라니 토 나올 것 같다. 이로치 보면 쾌감이 생김. 나도 이로치 보고 싶다. 이로치 도감은 기본적으로 전설의 포켓몬이 이로치가 안 나오잖아. 야 전설의 도감이 안 나오잖아. 전설의 포켓몬이 이로치가 어떻게 채워 이로치를. 자 주벳 좋아요. 아 진짜? 주벳이 좋아? 참고로 이거 켜낭이라죠? 아니 그렇지 않은데? 나 켜낭이랑 안 써놔. 그냥 이보덕의 포켓몬 도감 모으기야. 켜낭 안 써놨어. 전설도 이로치 나옵니다.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전설이 이렇지 나오면 어떡하니? 양심이 없는 거지. 할인님 리아이 모래 두지로 지나 했죠? 자 좋아요. 포켓몬 고지 소지품 맞다. 주주 소지품 주주 소지품 지니기하다 학습 장치. 좋아. 우리 좀 더 돌아다니까 이제. 이로치 6V 보기 연예인 보기 저게 뭐야? 하이퍼 냉동 펀치. 냉동이가 펀치다. 덕님 아시까 켜낭인가요? 하니까 켜낭이라면서요. 내가? 내가? 언제? 자 레벨 84 좋아요. 좋습니다. 빠시 나 다시 샘샘거리기로 갈까? 아니 뭐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되죠. 이거 켜낭이면 내일까지 잠 못 잠. 그래 켜낭이면 잠 못 잔다고. 처음부터 도감목이었는데 켜낭이면 사흘 세야 돼요. 주레고는 랩 몇? 야 이거 말고 적도 또 깨야 돼. 주레고는 랩 몇? 몰라? 뭐 언젠가 레벨업 하다보면 되겠죠. 뭐 물 지나만 뭐야 물의 돌 지나만 아니면 돼요. 공주날기 물의 돌 지나만 아니면 돼. 포켓몬을 맡기다. 자 골뱃 아니 골뱃이 아니라 고지 놓아주다. 데려가다. 자 누굴 데려가볼까 이번엔. 코일 코일 좋아. 코일 좋아. 코일 안 되고 있니? 아 코일 뭐 갑자기 레몽이야? 자 좋아요. 찬 김에 왕까지. 2V는 돌 지나가 야오. 2V는 적 버전이랑 그러니까 레드 버전이랑 통신 교환하면서 할 거예요. 2V는 그냥 6마리 다 그러니까 4마리 다 보내 3마리 다 보내서 거기에서 불의 돌로 진화시키고 물의 돌로 진화시키고 풀의 돌로 진화시킬 거예요. 적 버전에서. 좋지? 뭐 2V는 그냥 메타몽이랑 교배하면 되니까. 도감모기가 쉽죠. 자, 통신진화는 다 그런 식으로 교환할 거예요. 이글이 2V 싸그리 교배해 놓으세요. 그래야죠. 9버전은 돌을 살 수 있으니까. 응 9버전은 돌을 살 수 있잖아. 그래서 9버전으로 가가지고 다 할 거예요. 자 빠세 파워 교미의 모생. 그리고 골드버전에서 템 포켓몬 복사버그 있잖아요. 응? 그게 뭐야? 바둑사기 따세. 좋아요. 불물전기죠? 불물전기 더 넘어가면 풀도 있고 막 페어리도 있고 난리 난다며요.
잘 모르겠어. 근데 나시꿍 팬텀은 파도타기. 자 냉동펀치. 다음 포켓몬은 헬가 빠시. 자 진화하자 진화하자 진화하자. 아하 올라가고 페어리 유. 자 갸르도스 베어 가르기 좋습니다. 주주 돌진을 배웁시다. 울음소리 없애고 돌진 망나뇽은 따세. 한 번 더 맹독펀치 따세. 다음 포켓몬 망나뇽 따세. 그 다음 포켓몬 망나뇽 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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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시. 와씨 위험했다. 우와 파도타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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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부터 다시냐. 우와 잠깐만. 우와 자 야 노답 노답. 와씨 약을 챙겨요. 아 맞다 나 약 있어서 자 죽을 게 아니었는데. 맞아 살리면 됐는데 깜빡했어 내가. 누적 100명이 넘겼어? 누적 100명 원래 넘기잖아. 원래 넘기는데 누적 100명? 원래 누적 200명 가잖아요 나. 아니야? 아 이게 그동안 많이 튕겨서 그렇구나. 저 누적 원래 200명 넘겨요. 오늘 늦게 방송 시작한 거 치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이면은 자 오늘 약간 많이 좀 저조한 편이지 사람들이. 자 파도타기 좋아요. 교배로 악의 파동을 배워야. 진짜? 단단지 받았어요. 기본이죠. 내 화면에서 누정 104로 뜨는데 뭐지? 진짜? 그래봐야 메가 가디안 파괴강습 빠세. 오늘 누적은 아닐텐데. 오늘 누적? 오늘 누적이에요. 오늘 누적 이게 104명이 오늘 누적. 104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 세 번을 들어와도 누적은 3명이에요. 그러니까 104명이 아니라 104번째를 봤다 이거지. 들어왔다 이거지. 104번째 들어왔다. 배어 가르기 배워야죠. 자 망나뇽 냉동펀치. 아까 여기서 헛짓하다가 제가 당했죠. 포켓몬이랄까? 그치 오랜만에 포켓몬 하고 싶지. 원래 내 방송 보면 포켓몬 하고 싶다고 애들이 많이 얘기했더라고. 파도타기 한 번 더 파도타기 좋아요. 잡았습니다. 자 레벨업 안 할 거 알고 저장하고 그리고 교배를 야 주주 레벨업 지나 맞지? 제발 레벨업 지나길 바란다. 자 힘들게 갑시다. 한 번 더 사천왕을 깨러 가자. 나 지금 돈이 얼마냐? 자 일단은 한 번 더 가기 전에 한 번 더 가기 전에 도박장 한번 가봅시다. 도박장. 자 이게 어디에 떨어져 있더라? 이게 저기 어딘가에 떨어져 있거든요. 어딘가 떨어져 있어 이게. 이름풀이 아저씨고 이거 어딘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떨어져 있나? 아마 여기에 떨어져 있던가 할 거야. 여기 뭐 누구한테 떨어뜨려 놨다고 막 그랬는데 얘인가? 어딘가 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거야? 설마? 아 이거구나. 오케이 좋아 좋아. 올라가서 자 이거 야 내놔. 야 바꿔 다 바꿔 아이씨 바꿔 좋아. 아 민용을 사야 되나? 잡으러 돌아다니기도 귀찮은데 살까? 자 아 기술머신 안 사죠 씨. 개똥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자 민용 삽시다 귀찮으니까. 자 아보도 삽시다 귀찮으니까. 아 지닐 수가 없어? 나중에 하자. 나중에 봅시다. 자 신문고 공주내기 따세. 좋아요. 이쪽 포켓몬 공주날기. 자 공주날기. 자 무지개 시티 가십니다. 자 여기도 도박하는 데 하나 있죠. 여기도 도박하는 데 하나 있죠. 자자자자 아왜 꺼져 폴리곤 맞자. 헤이 마인맨도 맞자. EV도 있다. 헤이 좋아요. EV를 나중에 잡고요. 일단 여기서 노가다 한번 좀만 더 하죠. 노가다 좀만 더 하고 갑시다.
자, 뿔카노 머리 안 좋은데 포켓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다들? 자, 네이티오 배워 가르기 빠시 한번더 빠세 한번더 다시 꿍 코인 한개 쓰고 그거 해야 되잖아. 그거 해야 되잖아. 500개 사? 쓰고 아 그냥 해 그냥 해한번더해한번더해한번더 하면 되지 뭐더 하면 되죠 뭐 기본이지. 열혈팬 루카리 참여했다 빠시 뿔카로 주인이 아니어도 막 탄다는 EV 살때 저장해서 암컷 나올 때까지 세이브 로드해서 사요. 왜? 왜 암컷이 더 좋아? 암컷이 더 좋아? 파도 타기 변함없는 돌 따세 수동으로 하는 변함없는 돌. 자 좋아요. 포켓몬 주래곤 소지품 맞다 그리고 크랩 소지품 지니기하다 너에게 학습장치를 빠세. 좋아요. 암컷해야 루카리님 방종하고 돌아오심. 아 루카리님 방송하셨어? 심연님 하이요. 아 나간 거구나. 윈용을 왜 사? 안 샀어 멍청아. 안 샀어. 그걸 왜 사? 나도 생각이 있지. 그걸 사겠니 설마? 자 좋아요. 위에 올라가 줍니다. 냉이라니 말이 심하네. 대단한 낚싯대로 민용을 잡으면 40민용 나오는데. 아 진짜? 아 40민용이면 좋은데? 만난용까지 지나 얼마 안 남잖아 그러면은. 40민용은 좋네. 꽃 암컷 아니어도 돼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이번엔 이렇게 당해? 바보같이. 좋아요. 혈과 빠시 우와 괜찮아요. 가방? 우리에겐 기력의 조각이 있죠. 카이코 좋습니다. 이 친구 한 방에 죽는다고 하도록 카이코 다시 나와서 파수타기를 때리면 돼요. 간단합니다. 쉽죠? 자 위로 올라가 주시고 포켓몬 좋아. 크랩 지금 가지고 있지? 자, 베어 가르기 다음 포켓몬 망나뇽 냉동 펀치 다음 포켓몬 짓밟기 배우지 마. 배우지 마. 다음 포켓몬 망나뇽 냉동 펀치 다음 포켓몬 냉동 펀치 다음 포켓몬 푸테라 파도타기. 좋아요. 9명 정도 들어왔는데 추천은 3개. 잘 받았네. 9명 들어와서 추천이 3개면은 뭐지? 9명이 동접이 9명이었어? 아직 12시가 안 넘었다는 게더 소름. 그러게. 자, 아직도 많이 남았지? 히 많이 남았죠. 포켓몬 많이 남았죠. 자 좋아요. 내일 방학 끝나고 계약인 게더 소름. 아, 내일 계약이야 니네? 아 진짜? 내일 계약이야. 좋겠다야. 포켓몬? 아다돼 있지. 오케이. 타는 쓰레기가 아닌 것 맞나요? 내일 계약이야. 좋겠다야. 내일 계약이면 뭐 좋지? 졸업인데? 아 졸업이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자, 위 올라가고. 4일인가 5일이 졸업식이라니, 심지어 정상 수업. 뭐, 문제 될거 없잖나? 아, 20세. 군대 가셔야 되겠네. 군대를 가셔야겠네. 저는 19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죠. 아야야야야! 다시 또이 지랄이네, 또. 아, 도저히. 자,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이제 잠깐만, 아니 중학교 3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이라서 이제 그 뭐야? 2차 방정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2차 방정식 그때 배우는 거 맞지? 그 뭐야? 아, 이제 멍청아, 다시 해 그냥. 어디서 다시야? 아, 진짜 짜증나네. 자러 가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재설이님. 나중에 봐요. 3년 내리네. 3년 내리네. 자. 야, 야도란이 세네. 한 방에 안 죽어. 야도란이 세다, 야. 마늘이 나갔고, 마늘이가 나가네? 잘 자요.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저장해주고, 요즘은 초딩도 방정식 배운다고 합니다. 진짜요? 초딩이 방정식을 배워? 아니, 1차 방정식은 원래 초딩 때 배우는 거 아니야? 아닌가? 중학교 들어가서 2차 방정식 배우는 거 아니야? 아닌가? 가방에서 포켓몬 킹크랩 소지품 맞다. 다음은 코릴 코릴에게 소지품 지니기하다. 아니 풀해봉냥 말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순서 잠깐만 왜래 코릴 소지품 지니기하다 학습장치 따세.
좋아요. 올라갑시다. 1차는 초딩 때 배웠는데, 나 중1 때 배웠는데, 1차? 진짜? 난 기억이 안 나. 중1 때 너무 오래전이라서. 우리 누나까지만 해도 중1 때 배웠다고 함. 아, 진짜? 아, 진짜? 나는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3년 차이. 블랙키 하이드로 펌프. 너무 옛날 일이라. 유해한 개체 뽑고 싶다. 따세. 배우지 마. 다음 포켓몬은 파도타기 빠세. 다음 포켓몬은 카렌 빠세. 언제 배워요? 집합? 집합은 뭐야? 야, 됐다. 이제 거의 다 끝났다. 마너리 리아이. 집합을 저는 초딩 때 배워서, 아, 집합. 아예 집합 그거. 집합. 그 집합. 중1 때였는데, 냉동 펀치다. 다음도 냉동 펀치. 냉동이가 펀치. 좋아요. 리자몽도 파도타기. 다음 포켓몬 푸테라도 파도가타기. 파도타기. 좋아요. 잡았습니다. 아이고, 진화를 또안 하네. 너 때문에 한번더 해야겠다. EV 진화할 때, 네. 좋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심부름꾼 공주나기로. 자, 분노의 호수 갑시다. 아, 분노의 호수가 아니라 여기 가서. 여기 아직 포켓몬 안 잡은 거 되게 많거든요, 여기.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직 잉어킹도 안 잡았어. 내가 아직 잉어킹도 안 잡았더라고. 자, 몬스터볼 던져주겠습니다. 따세. 내 잉어킹도 아직 안 잡았더라. 달빛 내린다니 리아이어. 리프의 돌 근처에서 레비럽. 귀찬. 따시꿍, 따시꿍. 좋아요. 리피아 진화 조건은 이끼낀돌. 그게 뭐야? 따세. 아, 이럴 수가. 저걸 배운 포켓몬이 한 마리도 없나요? 그러면은 바다 회오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레곤을 배우도록 하고요. 울음소리 없애고 따시. 좋아요. 빠세. 위에 올라가주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빠세. 여기서 가방에서 대단낚싯대 등록. 다시 다시 다시. 좋아요. 민용 레벨 40 포켓몬. 자, 몬스터볼. 자, 저장. 짜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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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잡히고 말겠지. 레벨이 40이면 진화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다. 따세 따세. 레벨이 27, 26개, 몬스터볼이 25개, 24개. 마스터볼은 왜가 여기다가? 마스터볼은 헤라클레스한테 쓸 거예요. 얘한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스터볼은 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풀의 복약 다시. 이 싸가지 없는 년 다시 합시다. 도망을 쳐? 도망을 쳐 니가? 아, 잡혔죠. 좋습니다. 잡힐 줄 몰랐는데 잡혔네. 마스터볼 이보덕의 하트. 하트는 뭐야? 다시 위에 올라가고요. 잉어킨 레벨 18. 하트 내려가주고 밑으로 빠세.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포켓몬도 잡아주셔야 돼요. 대구리가 잡혀야죠. 대구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을 따시. 자, 한 번 더 대구리 따세. 또 한 번 더 따시 꾹. 마지막으로 또 세. 발이 또 세. 다리 또. 다시. 자, 글라이거 잡아야죠. 글라이거도 진화하든가? 글라이거도 진화하든가? 진화했던 건가 기억이 안 나네. 글라이거가 진화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전, 네, 말씀하세요. 노노, 진화 안 해요? 대구리 다시 잡겠습니다. 대구리 다시 잡아야 되는데, 잠깐만. 모습을 다시 꿍. 글라이거 진화 아직 없음. 그쵸? 아직 없었어.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자, 여기서 코코리 잡아야 돼요. 코코리. 꼬마돌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꼬마돌도 잡자.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근데 코코리가 지금 저걸로 지금 잡을 수 있나? 포켓몬 저 양으로? 잡을 수 있던가? 모습을 20개로 못 잡을 텐데? 따꾸리 메가 진화하게 해주세요. 저 그지같은 꼬마돌 저거. 자, 코코리는 진화하지?
코코리는 진화하죠. 진화할 거야. 그렇게 믿고 있어. 자, 포켓몬이 가득 찼다네요. 포켓몬. 자, 포켓몬 공주날개, 공주날개. 자, 좋아요. 여기서 다시 내려가고 저장해주고. 여기 차차차 비켜. 자, 좋아요. 자, 데리고 간다. 꼬마돌을 버릴게요. 놓아주다. 그리고 필요없는 것도 맡겨 버려야 되는데. 글라이거 진화한다고? 오케이. 글라이거 놓아준다. 다음은 이거킹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굴 또 놓아줘야 되나? 놓아줄 포켓몬이 꼬즈모 놓아줄까? 예, 놓아주지 말자. 일단은 윤결라 다 아무도 못 놓아주고 됐어. 일단 이렇게 되고 포켓몬 뭐야? 그걸 바꾸자. 이수재 컴퓨터 박스를 바꾸다. 이걸로 바꾸죠. 따세 바꿨습니다. 저장해주고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더 여기서 다시 풀인 돌진화, 달맞이 돌진화죠. 탁 뜬다는 거네요. 일단 노고치도 잡으러 가야 되고 마자용도 잡으러 가야 돼요. 여기서 마자용도 잡아야 되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마자용까지 잡자 우리. 이보덕 안녕. 귀여운 동물을 사고 있길래 이보덕이 돈으로 사버렸어. 엄마 잘 있지? 라고 하시네요. 오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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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딸이 빠시 따시 빠세 띠리 따리 빠리 뚜세 언젠간 잡히겠지 아짜 라이코가 언젠간 잡힐 거야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잡아볼까요 딸이 뚜리 빠리 세 띠리 따라 빠리 뚜리 세 언젠간 잡힐 거야 라이코 라이코 라이 라이 라이코 라이코 마자용이 언제지 2세대인가? 마자용이 1세대니? 2세대니? 2세대야? 하이퍼볼 안 쓸 거야. 몬스터볼로 잡을 거야. 아까 스위쿤도 몬스터볼로 잡았어. 전설은 몬스터볼이 짱이지. 몬스터볼로 잡는 재미. 전설은 몬스터볼 던져서 전 잡는 재미. 그런 재미가 하드캐리하죠. 다시구. 언젠간 잡히겠지? 언젠간 잡히겠지. 잡히면 뭐하겠노? 언젠간 또 잡히겠지. 빠리 빠리 뿌리 언젠가 잡힐 거야 라이코 빠리 뚜세 라이코 빠리 뚜 빠리 뚜세 루카리니 안녕히 가시고 리하이어 언젠가 잡히겠지 안 잡히나? 야 라이코 놓아주고 따라다니까 이제 라이코 우리 저번에 라이코 쪼는 재미도 있었잖아 라이코 쪼아다니는 재미도 있었는데 라이코만 20분 잡아먹을 듯 하이퍼 불고 싫어 아 역시 몬스터볼로 던져주는 재미 자 라이코는 몬스터볼로 던져주는 재미 자 그냥 잡아요 나도 그냥 잡고 싶어 사실 자 그래 너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하이퍼볼 왠지 색깔도 잘 어울린다 노란 색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따시꾸 다리 뚜리 빠리 뚜리 쎄 언젠간 잡히겠지 내년에 잡히려나 빠시 언젠간 잡히겠지 그 언젠가 어딘지 궁금하다 언젠가 잡힐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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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거야 때려잡죠 때려잡죠 거야 거야 할 거야 새끼 놀러와봐 빠세 따 거야 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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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 하루밤 저방의 친구가 되고 싶어 우 베이베 언젠간 잡히 방송하는 거 보면 개 웃길 듯 자 한 손에는 스페이스바와 Z키를 누르고 있고 나머지 한 손으로 FE키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언젠간 잡히겠지 마스터볼 던지고 싶다 빡치니까 가사가 틀린 것 같다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우 베이베 자 너를 나만의 포켓몬으로 만들겠다라는 꿈이 생긴 거야 마스터볼로 한번 던지고 협박하죠 마스터볼로 한번 던지고 협박할까? 아이 미친 왜 안 잡히는 거야 근데 전에도 라이코가 좀 안 잡히긴 했어 근데 전에도 가사 모르는 거 아님? 왜 몬스터볼이 아니야 하이퍼로 던지는 거죠? 아까 하이퍼로 던지라며 터보 노래를 모르는 건가? 터보 노래?
그랬나봐.